저희 교육생 분들도 이 스킬을 배워가셔서 첫날이랑 두 번째 날은 모양에 대해서 집중하고 마음에 들었다, 유지질을 오래 하고 싶다 그러면 3개월 안에 고정 작업 할 겸 만나서 해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기본 약간 잡혀져 있는 느낌 정도는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고 나면 첫 번째에서 빠지는 속도보다 훨씬 천천히 빠질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정도 더 오면 참 좋아 이거. 왜냐면 이렇게 지금은 좀 많이 없어져서 왔지만 이게 오래 간직하고 싶으면 있을 때 그냥 흐려만졌을 때 텀이 조금 길었거든 지금? 조금 더 일찍 와주면 효과적이다. 저희는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보통 오시는 저희 얼마나 됐죠? 두 달 됐네요. 그래. 여기 앞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 있는데 가운데가 많이 빠졌잖아. 우리가 이걸 항상 세 번씩 하라 그래요, 내가. 그래야 유지력이 좋아지고 한 번을 늦게 왔으니까 한 번을 오히려 짧은 간격으로 와주면 좋다. 2주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오면 그때는 또 비용이 발생해요. 반값 받아. 우리가 이거 110만 원에 2회 하고 1회 나중에 하는 거는 55만 원 받는데 그 세 번째 터치업을 받으면 유지력은 되게 좋아져요. 1년 정도 유지. 근데 왜 오겠어? 좋으니까 오는 거 아니야. 좋으니까 빠지기 싫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빌드업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왕창 진하게 하는 게 유지력이 높은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꼭 텀을 좀 갖고 세 번째 터치업은 꼭 필수하시라 그러거든. 잘 안 빠져. 근데 여기는 그나마 나. 이런 데가 지금 반질반질한 살 때문에 더 잘 빠지고 많이 상처가 났나 봐. 이쪽은 거의 없어졌어. 끝이 없다고 거기를 많이 칼로 이렇게 배워주는 거죠. 저게 항상 그리기 엄청 그래. 이런 데가 빠지면 또 어렵잖아.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한번 도와주면 좋다. 이거 배우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손님이 아니어도 지인을 하게 된다 또는 엄마를 하게 된다 그러면 더 짧은 간격으로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연하게 일주일 간격으로 딱딱딱 이렇게 하면 정말 예쁘고 정말 유지력이 높아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 눈썹에 상처를 많이 내서 빠지는 부분을 보면 바늘을 대보면 거기가 세 살 돋은 게 느껴져. 딱딱하고 빠질빠질한 살이라서 한 번에 안 들어가고 한두 번, 세 번 해야 들어가. 워낙에 눈썹이 좋아서 살짝 빠진 곳이 있었으나 별로 불편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거는 한 번 정도 더 와서 더블을 했을 때 더 좋다. 하셨고 눈썹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정 작업하러 한번 오시면 안정적으로 쭉 유지되시니까 시간 보시면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